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그러면 내가 아까 정의했을 때 국민의힘의 국회의장입니까? 도대체 좀 공정하게 하세요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9표, 부 108표,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9표, 부 107표, 무효 3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8표, 부 109표, 기권 1표로 1표,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8표, 부 108표, 무효 3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4표, 부 111표,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3표, 부 113표, 기권 1표,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민주당에서 이 항의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다 나갔는데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고 아까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해서 제가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어서 정회까지 했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정회를 하지 않고 아니 의결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. 양해를 해주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죠. 그냥 나갔어요. 양해해주니까 나갔죠. 아니 양해 안 해줘도 나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? 아니 민주당 국회의장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내가 아까 정회했을 때 국민의힘의 국회의장입니까? 아니 왜 그럼 도대체 좀 공정하게 하세요.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까 문제 제기해서 제가 정회했잖아요. 그건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한 겁니까? 의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회했어요. 지금 이번에는
제가 정회도 안 하고 다 나갔잖아요. 하면 항의 의사 표현 됐으니까요. 이제 들어가세요. 아니 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요? 나간다는데. 참 저 국회 하면서요 역지사지들 다 해보세요. 이게 무슨 항의입니까 이게?